네, 어서 오세요. 아, 투애 라인업은 매번 이해가 안 가네요. 오늘은 뭐 이게 최선이지 않나요? 뭐이 이상 짤수 있나? 주마 나오네. 라이스, 수첵, 뭐 이건 맨날 그렇고. 란지니, 보엔, 안토니오. 아니, 왜 우리 때는 보엔 쓰냐? 아니, 우리 때는 왜 보엔 쓰냐? 맨시티 때는 보엔 아끼더니 우리 때는 왜 보엔 쓰냐? 응? 아니, 알론소가 얘는 내가 미워하기는 해요. 요 근래 너무 못해서. 근데 얘가 1옵션은 맞아, 여러분. 얘는 유일한 왼쪽 윙백이에요. 뭐 아스필리쿠에타? 이쪽에서 일로 오는 거잖아. 사울? 이쪽에서 일로 오는 거잖아. 오도이? 여기서 일로 오는 거잖아. 유일하게 여기 자리인 건 얘가 맞아.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제 한 골만 들어가면 이 긴장을 좀풀수 있을 것 같은데, 와, 오늘 긴장 빡 되네. 죽겠네. 이거 입중계도 해야 되고, 너무 힘들다. 나쁘지 않네요, 초반. 괜찮네요. 와포드전보다 더 괜찮아요, 지금 초반은. 와포드전 때는 관중석에서 의료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, 저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계속 와포드가 이 알론소 쪽을 뚫고 있었으니까. 자, 올렸습니다. 오, 나이스! 오, 뭐야! 오, 깜짝이야. 좀 마음이 풀린다, 그래도. 와, 한골 들어가니까 한결 마음 편히 보네. 조금 쉬고! 선생님! 선생님 잘못했어요! 선생님! 이거 노반칙, 노반칙 제발! 노반칙이라고 해줘요, 선생님. 제발. PK야! 그냥 걷어내지, 왜 그걸. 이건 맨디 조르지뉴 둘다 잘못이에요, 솔직히. 이건 걷어내야지. 이건 맨디 조르지뉴 둘다 잘못이에요. 걷어내야지. 그래,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, 나도. 그냥 걷어내지, 그냥. 조르지뉴도 잘못이고, 맨디도 잘못이에요, 이건. 어쩐지 아무 문제 없이 풀린다 했어. 또 이럴 줄 알았다, 내가. 또뭐 어쩐지 아무 문제 없이 풀린다 했어. 진짜 쓸데없는 실점이죠, 이거. 이거야말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실점이죠. 우리 스스로 PK를 만들었어, 심지어. 그러니까, 뭐, 보엔이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아니라, 우리 스스로 패스 미스를 해서 보엔한테 내준 후에, 맨디가 그걸 어떻게 뺏었다? 근데 맨디가 또 태클을 해서, 에이, PK 가져가라니까, 이러면서 PK를 내줬어. 이게, 맨디가, 만약에, 자기가 볼을 소유 못한 상황에서 보엔이 몰고 들어오는데 태클을 해서 만약에 그거 됐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. 그럴 수 있지. 근데 맨디가 분명히 볼 소유를 했잖아요. 그러면 잘못이라는 거예요. 이러면 어렵게 어렵게 가져가지 않죠. 어렵게 가져가지 않죠.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. 어렵게 가져가지 않는다고. 분명 라이스보다는 조르지뉴 빌드업이 나아요. 뭐 후방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. 근데 라이스는 어느 정도 빌드업이 올라온 후부터는 조르지뉴하고 비교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조르지뉴나 라이스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거든. 근데 이제 라이스가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주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죠. 그래도 점유율이나 뭐 전체적으로 아니요, 그냥 네. 조르지뉴는 시발입니다. 네.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. 부상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옛날 선수들 피지컬 봤잖아요.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칼로 찔러도 부상 안 입을 것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잖아. 애시앙에, 드록바에, 드사이에, 존 테리에, 게리 케일에, 뭐 약간 뭔가 칼로 찔러도 안 당할 것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부상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. 요즘은 또 이제 좀 호리호리하고 피지컬보단 테크니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상이 많아진 걸수 있습니다. 이거 위험하죠? 안 돼! 이건 정말 잘 찾죠. 이건 정말 잘 찾죠. 야, 근데 웨스템 진짜 잘한다. 그건 인정해줘야죠.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병크를 탄 것도 있죠. 왜냐면 맨디 조르지뉴 합작이 있기는 한데 어쨌건 그걸 떠나서 잘하긴 잘하네요. 야, 뭐 어떻게 안 되나? 야, 이럴 때 루카쿠 너 네가 이런 거 하나 보여주라고 데리고 온 건데 카쿠야 좀 보여줘. 이런 거 하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. 맨디
자, 할 말이 없네. 저렇게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네요. 야, 이거 뭐 뭐라고 해? 이거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라고 해? 이걸 뭐 맨디 잘못이라고 할 거야. 그렇다고 뭐 수비 잘못이라 그럴 거야. 그냥 크로스 올린 거에 수비들도 크로스 준비하고 있었고 맨디 역시 크로스 저쪽에서 맞고 튕겨 나오는 거 할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이걸 뭐라 그래? 지는 게 맞아. 이거는 경기력도 그렇고 웨스트햄이 준비한 거에 아무것도 하질 못했기 때문에 이건 지는 게 맞아. 이러면 어떡해? 뭐 이 그러니까 이기려는 게 너무 안 보이잖아요. 질 경기였어요. 그러니까 맨디 골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. 아, 얘 맨디 골 딱 나왔을 때부터 야,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. 이거 설마 했죠. 설마 했지. 정말 답답하네요. 오늘 경기 진짜 뭐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답답하네요. 루카쿠 그렇게 쓸 거면 지우써야죠. 그리고 루카쿠도 솔직히 영향력 없었습니다. 제일 못했어요 오늘 공격 중에. 오늘 루카쿠는 공격 중에 제일 못했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폼이 안 된다라는 투엘의 말이 맞았던 거죠. 아직까지 폼이 안 되는데 하베르츠 부상 때문에 어거지로 나온 거죠 오늘 루카쿠는. 여러분 이거 안 끌게요. 안 끄고 울부스가 넣으면 계속 이어갑시다. 나 진짜 나 봐야겠다. 아, 나 안 되겠어. 리버풀전 내가 만약에 리버풀이 만약에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 끌 겁니다. 네 여보세요. 왕크님. 네. 지금 저 잘 봤습니다 경기. 아, 그 잘 봤다는 얘기는 제대로 먹이시는 거죠. 아, 재밌었어요. 재밌어가지고. 재밌으셨겠죠. 저도 우선 저희 방 분들이 오늘따라 말이 없더라고요. 저희 방이 그렇게 시끄러운 방인데. 네네네네. 생각보다 잘하죠. 근데 그 전 조리진유. 안 그래도 여기 채팅창에서 많이 탔거든요 조르지뉴가. 많이 따갑게 맞았으니까 맨디, 조르지뉴, 루카쿠 많이 따갑게 맞아가지고. 근데 이거 맨시티는 골각이 보이시나요? 아 리버풀은? 아니 오늘 리버풀이 저도 전반적으로 초반 보는데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이번 시즌 초반 운영 안 하는데. 네. 울버햄튼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수비력은 괜찮거든요 이 팀이. 아 그렇죠. 그래서 한 골 먹혔을 때 얘네가 두 줄 수비하면은 어지러울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네네. 아 저는 그냥 이제 울부스를 응원한다기보다는 황희찬 선수가 뛰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또 제한 우란이겠습니까 또. 그렇죠. 그럼요. 황희찬 선수 응원하는 거. 아 리버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황희찬 선수가 나오면 또 이제 황희찬 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. 지금 들어갔어야 했는데 골이. 아 그렇죠. 19분부터 보세요 골을. 아 저희는 진득하지. 한 70분쯤에 한 골이 나올까 이런 생각은 하죠. 저희는 좀 진득합니다. 첼시는 워낙에 골이 늦게 나와서 전반전은 그냥 본다고 봐요. 그냥 진득하니 보고 있으면 한 골 들어가겠거니 하고. 아니 와 와, 말도 안 돼! 아니, 앙크님한테 한 거 아니고. 아니, 그럼요. 이거는 줘야 되거든요, 그냥. 주면은 되거든요, 이거. 아니, 본인. 그러게요, 옆에 바로 있었네요. 아, 이거 핸들인데요, 근데? 그것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? 와! 야 이건 할 말이 아니, 없다. 진짜. 이거는 이렇게까지 두들겨서 열었으면 뭐 할 말 없지. 오리기 그러니까요. 이거 오리기 욕하는 사람들을 목을 쳐버려야 됩니다. 진짜. 와 이렇게 인간미가 없을 수가 있나. 야, 오리기가 이렇게 눈치 없는 친구였나라는 생각도 하고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기 안 좋아합니다. 네. 오리기 좋아할 수가 없긴 하죠. 또 아 제가 또 이제. 아이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되나. 한 1분만 있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아 위로를 받게 생겼네요. 이게 어쩌면 좋나. 딱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네 수고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야 이게 이렇게 됩니까. 이게 이렇게 되나.
아, 난 솔직히 멘트도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아, 저 나름대로 리빙님한테 어떤 멘트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정말 아쉽다. 아, 아니 그걸 못 막냐? 다 막고. 아니 어디 그걸 못 막지? 와, 진짜 순위표 어떻게 됐냐? 뒤집히진 않았어요, 그래도. 아, 뒤집히나? 아, 뒤집히네. 아, 뒤집힌다. 어쩐지 솔직히 오리기 들어갈 때부터 내가 좀 불안불안하다 했어. 오리기 들어갈 때부터.